자, 우리 아기는 혜라 엄마랑 어떤 고민 상담하러 최근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다는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와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늘 똑같은 일인데 조금 이렇게 인정받고 싶거나 뭐 이렇게 내 마음이 쫓인다 생각하면 갑자기 여기 막 떨리는 게 죽어라 네가 쉽게 뭐 이야기도 가해자의 아픔이네. 자기를 공격해.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아유. 조금만 현숙이가 좀 못하면, 바로! 얼마나 힘들어, 우리 애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어, 어디까지 가, 죽어, 죽어. 자, 그 마음을, 자기가 그 마음을 자기를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쓴다는 거를, 그 마음을 인정해야 되거든? 여러분, 마음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어떤 마음을 보고 화가 나, 또는 무서워. 또는 수치스러워. 그러면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고 그냥 내 마음이네. 이럴 때 인정이거든.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화가 나. 그러면서 저건 내가 아니라. No!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없을 때는 나네. 이렇게 인정이 된 거야. 마음이. 마음을 인정하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그 마음을 인정 못 하는 거야. 자, 내가 그대의 마음을 보여줄 테니까 어떤 마음 올라온지 봐가.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열등한 너를 죽일 거야. 열등한 너를 죽일 죽여버려, 씨. 거야. 죽일 거야. 열등한 걸 죽어버려, 씨. 나보니까 어때? 아이씨. 나보니까 어때? 어떤 마음 올라와가? 나보니까 어떤 마음 올라와? 죽이고 싶어. 이런 마음을 죽이고 싶어. 열등한 너를 죽이고 싶어. 열등한 나를 죽이고 싶어. 자기 모습으로 보이지?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어. 자기를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 열등이를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 근데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생각해? 좀 전에 화냈지, 우리 애기. 왜 화내? 나쁘다고. 너 나쁘다고. 죽이고 싶은 마음 나쁘다고. 찌질한 거는 다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그 분별심 때문에 안 내려가는 거야. 그 마음이 계속 올라와서 괴롭히는 거야. 분별심 있으면 안 내려가지.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열등한 나를 열등한 나를 죽이고 싶은 죽이고 싶은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가해자야. 열등해서 버림받은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열등한 여자라서 열등한 여자였어. 인정받지 못한 내가 인정받지 못한 내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이런 나를 볼 수가 없어. 이런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버림받은 나를, 버림받은 나를, 아픈 나를, 아픈 나를, 열등한 나를, 열등한 너무 아파서 나를 너무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불쌍해서 너무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너무 아파서 싶어요. 너무 아파서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너무 불쌍해서 너무 불쌍해서 힘들게 사는 현숙이가 힘들게 사는 식 너무 불쌍해서 너무 불쌍해서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현숙이를 너무 사랑해서 현숙이를 너무 사랑해서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왜 남자로 태어나지 못했는지, 왜 남자로 태어나지 못했는지, 왜돈 많이 벌고 찰나게 못 사는지, 돈 많이 벌고 잘나게 못 사는지, 너무 서러워서 너무 서러워서 열등한 현숙이를 열등한 현숙이를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나는 내 열등이를 너무 아파서 너무 죽이고 싶어하는 죽이고 싶어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마음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너무 아파서 그랬어요. 너무 아파서 그랬어요. 너무 서러워서 그랬어요. 너무 서러워서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죽이고 싶은 현수가 죽이고 싶은 내 열등이를 내 열등이를 죽이고 싶은 현수가 죽이고 싶은 현수가
네가 사랑해서 그랬다는 걸. 네가 사랑해서 그랬다는 걸. 사랑해서 죽이고 싶었다는 걸. 사랑해서 죽이고 싶다는 걸. 인정해주지 않아서. 인정해주지 않아서. 미안해. 몰라서 그랬어. 몰라서 그랬어.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아팠니. 내 미움을 받고. 내 미움을 받고. 나한테 버림받고. 나한테 버림받고. 얼마나 두려웠니. 얼마나 두려웠니. 죽이고 싶은 현수가. 죽이고 싶은 현수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나를 사랑한 현수가. 나를 사랑한 현수가. 앞으로 내가 너 인정해줄게. 앞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 올라오면 죽이고 싶은 마음 올라오면 분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너를 사랑으로 인정해 줄게. 나를 사랑으로 인정. 네가 사랑해서 그랬다는 걸. 네가 사랑해서 그랬다는 걸 인정해 줄게. 인정해 줄게.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사랑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나 나를 죽이고 싶지 길 가는 사람이 열등하게 했다고 죽이고 싶진 않아. 그런 거 보다 이러지. 내 자식이 시험 문제 틀렸을 때 죽이고 싶고 밉지. 아니 딸은 모르는 얘기가 그랬을 때는 화도 안 나, 그치? 사랑해서 그랬는데 죽이고 싶은 건 나 나쁜 거야. 이 관념 때문에 그 마음이 올라오면 이 죽이고 싶은 마음 왜 올라 이랬던 거지. 그걸 허용해야 돼. 봐봐. 그걸 허용하고 나면 열등이 아픈 마음 올라올 거야. 버림받은 여자 열등이 아픈 마음. 그거 한번 인정해보자, 우리게. 자, 나는 여자라서. 여자라서. 버림받은. 버림받은.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여자라서. 여자라서. 죽임당한. 죽임당한.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이 아픈 마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여자라서 아파요. 여자라서. 인정 못 받은 여자라서 아파요. 인정 못 받은 여자라서 아파요. 사랑을 빼앗긴 여자라서 아파요. 사랑을 빼앗긴 여자라서 아파요. 목숨조차 빼앗긴. 목숨조차 빼앗긴. 여자라서 아파요. 여자라서 아파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엄마. 엄마.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여자로 사는 게. 여자로 사는 게.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여자로 사는 게 여자로 사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날마다 두려움에 떨며 날마다 두려움에 떨며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며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열등이 여자인 나를 날마다 열등이 여자인 나를 죽이고 싶어하며 죽이고 싶어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이렇게 사는 내 인생이 인생이 여자의 인생이 여자 인생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엄마. 엄마. 아픔 내 마음 좀 봐주세요. 아픔 내 마음 좀 봐주세요. 두려운 내 마음 좀 받아주세요. 두려운 마음 좀 받아주세요. 나는 버림받은 버림받은 열등한 여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버림받을까봐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영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자 아가 엄마는 호 뒷골 어때요? 뒷골 시원하죠? 거기로 지금 여자 자기 여자를 수치 줬던 수치가 나가고 있어. 자 신장 느껴봐요. 신장 어때요? 손끝 발끝 찌릿찌릿하게 막 나가지.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눕혀놓고 신장이나 이런 데 손을 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손을 딱 잡으면 저랑 한 몸이 돼요. 그래서 거기 에너지가 불필요한 건 다 나가요.
저는 하나 돼서. 근데 이야기는 지금 뒷골에 자기 여자를 수치주는 에너지가 쎘고, 그다음에 신장이 여기 막혀서 지금 열고 있어요. 평생 우리 아기가 산 건 뭐야? 근심 걱정으로 살았지. 왜냐하면 자기 존재가 짐덩어리였거든. 엄마가 아빠가 딸을 딱 낳으면 얘는 걱정거리. 딸 어떻게 이거 어디다 치워? 쓸데없는 딸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짐덩어리야. 짐덩어리를 보면 걱정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엄마 아빠 근심 걱정하고 살았어. 그래서 우리 아기가 그 근심 걱정거리가 된 그 내 열등이 보는 게 너무 아파서 죽이고 싶고 두려워서 버렸거든. 내가 내 짐덩어리를 버리면, 무의식 속에 나를 짐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그 에고를 버리면 그 에고를 세상에 밖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항상 근심 걱정하는 현실이 왔을 거야. 그러면서 어떡하나. 그게 내 열등이의 짐덩어리 보는 건지도 모르고. 응? 그래서 그 근심 걱정하는 빙의 에고가 여기 딱 있어요. 신장에. 그래서 지금 그걸 열고 있는 거야. 엄마가. 거기에 딱 붙어 있어요. 계속 자기를 보면서 어떡하나 무서워해. 자기 여자 열등이 짐덩어리인 자기, 부모한테 만족을 못 주는 자기를 보면서 막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을 인정할 수가 없어. 인정하면 그 짐덩어리 아픔을 봐야 되고, 너무 아픈데 짐덩어리라서. 그래서 이때 그 두려움을 인정 안 하고 계속 수치주니까 두려움이 계속 올라올 때 쓰는 게 근심 걱정이에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지, 그치? 근데 왜 계속해? 계속 올라오니까 두려움을. 한 번만 두려워하면 되는데 뭐 24시간 또는 몇 년씩 근심 걱정을 해. 그 두려움이 계속 올라와. 왜? 인정 안 해주고 수치 주니까. 그래서 계속 근심 걱정. 그래서 두려움이 여기서 그 지기, 땅에서 지기를 받아서 여기 그 발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100회로 가야 돼요. 신장에서 근데 그걸 딱 잡고 있는 거야. 수치 주는 거야. 두려움이 이렇게 딱 통과를 안 하고 통과해서 100회로 확 나가버려야 되는데 그럼 편안하잖아, 그치? 잠시 무서웠다가 훅 내려가야 되는데 많은 현대인들이 하루 종일 두려워 떨고 긴장 불안으로. 근심 걱정, 어떡하지? 아들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들이 대학이 떨어질까 근심 걱정해서 해결이 안 되지. 그렇다고 붙어? 사실은 아들이 대학 떨어질까 봐, 사업 실패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떨어지면 그 모습이 바로 내 열등이 모습이잖아. 내 열등이 볼까 봐 두려워하는 거야. 사업을 실패하면 내 열등이잖아. 실패한 열등이를 내 모습으로 투자해서 그걸 볼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내 마음의 그 열등이, 그거 볼까 봐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수치 주면서 안 보니까. 거기에 그 수치 주는 빙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딱 붙어 있으면서 두려움을 여기서 끊어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허리 디스크도 걸리고 계속 근심 걱정으로 살고 이 하체가 막 코끼리 다리가 되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아기가 나가고 있는 거야. 신장 느껴져요? 따라합니다. 나는 내 짐덩어리인 열등이 보는 것이, 내 짐덩어리 열등이를 보는 것이, 근심 걱정 덩어리인 나를 보는 것이, 근심 걱정 덩어리인 나를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고 수치주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이 아픈 마음. 영체여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자, 엄마 눈 보고 신장에 집중합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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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조금 느껴지죠? 자, 그래도 우리 아기 일 더 와봐. 여러분 한번 합시다. 신장에 손 대세요. 한번 더 열자. 아우, 근심 걱정 덩어리야. 열어줍니다. 자,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내 열등이 볼까봐 두려워서 펄펄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요,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호. 호.
자, 이제 됐습니다. 시원하지, 아가? 네. 슉 들렸어요. 자, 우리 아기는 호를 어디에 드냐면 신장에 좋은 호. 네. 그리고 열등이 아픈 마음에 좋은 호. 그 다음에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에 좋은 호. 요렇게 세 가지를 들어. 오야? 어디 보자. 이제 괜찮네. 마음 편안하지, 아가? 쑥 내려갔어요. 쑥 내려갔지. 응. 쑥 내려갔어, 거기가. 아유, 미치겠다, 우리 애기. 그놈의 열등이는 언제 끝나는 거야? 24시간 호를 들어와가. 그게 열등이가 혼자만의 열등이가 아닌 거야. 조상대대로 여자라고 열등하다고 수치당하고 무시당했던 게 다 와 있어, 우리 애기가. 우리가 그 도를 통해서 조상의 마음까지 아픔을 다 인정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쵸? 그러니까 헤라 엄마한테 세션 몇 번으로 안 되니까 헤라 엄마가 요새 미친 듯이 호를 올리잖아. 그거 올릴 때 얼마나 죽을지경인 줄 알아? 우리 마스터 아기들도 움직이지도 않고 아, 이렇게 있어야 되고 헤라 엄마도 그것도 마루에서 눈까지 설치하고 이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엄청 긴장하면서 이게 녹음할 때 소리 들어갈까 봐 그걸 많이 듣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몸이 열리면서 그게 막 나가요. 몸 반응으로 슉 나가. 그리고 여러분 봤지? 헤라 TV에서 그 자색 양파 키운 거 봤죠? 봐, 생명력이잖아. 아주 그냥 확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 호를 들은 그 파는 양파는. 실험해봐 여러분 진짜지. 그리고 아기를 똑같이 두 명을 키우고 있다 한 명한테는 호를 들려주고 한 명한테 안 들려줘봐. 발육이 달라 눈빛이 달라 그건 좀 그렇다 그치? 실험하게 둘 다 들려줘야지 그치? 아, 진짜 오야 우리 아기 아이고 편안해라 우리 아기 이제 귀여워졌네. 이제 편안하지? 그렇게 호 듣다 오면 된단다잉 우리 아기. 그리고 다음에는 한번 위장을 한번 치유해보자. 우리 평생 돈 때문에 근심 걱정했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기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더 못할 뿐이요. 일단 열등이 아픈 마음에 조상들이 다 왔는데 지금은 지금 다 거지가 왔어. 다 굶어 죽은 아픔. 가난한 아픔만 이제 근데 내가 이제 그만 끊었어. 이제 이야기 다음에 보자 이러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 거지 아픈 마음 있잖아. 그거 한번 여기에 있어 여기 장하고 위하고 그거 하자 우리 아기. 오야.